36번 손님, 이 구두는 어떠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이 구두는 어떠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37번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십니다. 소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외양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십니다. 소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외양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 38번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39번 자키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키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 40번 지수 씨,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래요? 김치하고 돼지고기 있어요? 네, 여기 준비해 놓았어요. 자, 보세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요. 그리고 김치를 넣고 더 볶아요. 그 후에 물을 넣어서 끓이면 돼요. 간단하지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대신 참치나 꽁치를 넣기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래요? 김치하고 돼지고기 있어요? 네, 여기 준비해 놓았어요. 자, 보세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요. 그리고 김치를 넣고 더 볶아요. 그 후에 물을 넣어서 끓이면 돼요. 간단하지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대신 참치나 꽁치를 넣기도 해요. I created very informative content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Please visit my YouTube playlist and play it all.
to give you important tips in Korean language learning. If you're new to my YouTube channel, please hit the notification bell and subscribe now, so that you will be updated for any future Korean language learning we will post. 감사합니다.